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경주시 인안동 517번지에 있는 1500년 전의 신라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경주시시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경주관광코스의 하나 동궁과 월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압지에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3,000원이고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밤에도 문을 여는 것은 야경이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의 궁궐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월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최대의 인공연못으로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시기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신들의 연애를 하던 곳으로 현재는 정말 이렇게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동궁과 월지를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들이 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찾았을 때는 이 연못에는 오리가 있었고 하늘에는 황새가 날라다녔습니다. 나중에 영상에도 하늘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 눈에는 전부 황새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가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러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얀색의 황새였습니다. 한때 신라가 위급했을 때 개년이 침략해왔을 때 바로 왕건을 초청해서 여기 안압지에서 연애를 베푸면서 위엄으로부터 신라를 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주관광 코스에 반드시 가봐야 할 이행시 바로 안압지의 야경을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1400년 1500년 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대 최초의 엄청난 크기의 인공 연못입니다.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에 황새가 나르고 있습니다.